오늘은 퇴행성 뇌졸중 치료에 쓰이는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손상을 받는 뇌어혈과 뇌혈관 파열로 뇌조직 내부의 혈액이 고이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가량의 뇌졸중 환자가 허혈성 뇌졸중에 속한다고 하며 단일 질환으로는 1위의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손상받은 부위에 따라 다르나 반신마비와 감각장애, 언어장애, 발음 및 의식장애, 두통, 어지럼증, 치매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뇌졸중은 한국인에 있어 발병률이 높은 성인병으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 가족에서 뇌졸중 병력이 많은 것은 유전적인 요인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30-50세 청장년층에서도 뇌졸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뇌졸중에 관한 위험인자들을 찾고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뇌졸중 치료 및 예방에 다각적으로 검증된 단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오삼 중 하나로 뿌리가 붉어서 단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한약재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혈관의 산화와 언혈 정체를 다스려서 천연 혈관의 존재라는 예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단삼은 110여 개 이상의 성분이 분리가 되어 있고, 뇌혈 전형성 억제와 중풍 항섬유증, 과민성 비염 환자 모두에게 임상적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뇌졸중과 뇌경색,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에서 단삼 투여는 출혈, 즉 대뇌반구에서 뇌출혈 크기가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혈 주변 조직에서는 염증을 억제하였고, 혈액뇌관문 투과성 항진과 뇌조직 출혈에 대해 유의한 효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약리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삼은 52종의 활성 물질이 뇌를 이롭게 하고, 이는 허혈로 인한 뇌손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파프 활성과 카스파아제 3 활성을 저해하였고, 뇌경색 부위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단삼은 허혈 내에서 항염증과 항아포토시스, 신생혈관 형성 효과가 있어 뇌졸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단삼과 황기의 처방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며, 참고로 황기는 뇌졸중에서 뇌경색을 경감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들 약제는 사람의 뇌졸중을 개선하기 위한 한의약제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밖에 파킨슨병에도 단삼 성분이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건망증과 치매 등의 각종 뇌혈관 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분석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뇌졸중에는 단삼과 황기를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및 건망증에는 단삼과 익모초, 대추 각 5g씩 배합하면 됩니다. 단삼은 뿌리뿐만 아니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요리에 쓰기도 합니다. 또한 단삼과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서 단삼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며, 간단히 차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담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담고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사용하시면 강정제와 고혈제 마비 증상, 불면증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단삼은 체질에 따라 구토와 소화불량, 손의 감각마비, 호흡곤란, 위장관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파린과 항응고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심막염과 심근질 환자도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